스탠바이 액션! 아 오늘은 청혼할 거야. 오늘은 청혼할 거야. 아 날씨 좋고 청혼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오늘 저기 집에 사는 꽃녀에게 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겠어. 일단은 청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아 꽃하고 그래 반지, 그래 반지를 사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돈이 어딨더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여기 있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200원밖에 없잖아. 야 어떻게 200원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반지를? 어떡하지? 내 아름다운 꽃녀에게 비싼 다이아 반지 정도는 선물해 줘야 될 텐데. 그래도 청혼인데 말이야. 오늘도 너무 이뻐 꽃녀는. 그래 집 앞에 있는 저기 대장간 가가지고 결혼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200원이면 될려나? 그래도 물어봐야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물어보긴 해야겠다. 대장장.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시오. 난 최강의 대장장인데 무슨 일이시오? 청혼할 반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요. 돈은 있어? 네, 네, 한 200원 정도 있어요. 내 집에서 나가줄래? 더빙 잘했다. 200원 안 돼요? 죄송합니다. 200원으로 진짜 결혼 반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도 얼굴은 저거 반반한데. 돈이 없어도 문제네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 내 베스트 프렌드 오 박사에게 뒤에 바로 사니까 돈을 조금만 빌려보자. 청혼하는 날이니까 기꺼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도 박사야! 박사야! 누구세요? 오늘 커플 오시네? 뭐야? 마이 베스트 프렌드. 이건 인간맨 아닌가? 민망해. 왜 이래? 나 오늘 청혼하려고 나 오늘 정장에 먹거든. 너는 왜 그래? 나 장례식 하고 있었어. 미안해. 웃어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나는 오늘 기쁜 날인데 너는 아니구나. 괜찮아. 나의 베스트 프렌드 잉여맨이라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 미안하다. 어쨌든 내가 정말 미안한 얘긴데 오늘 장례식장이라서 오늘 장례식장인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장례식이고 만약 우울할 거야, 그렇지? 그래 괜찮아. 차라도 타올까? 근데 이런 말 하면 됐어. 그래.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나 오늘 청혼해야 되는데 200원밖에 없어서. 뭐 청혼? 나 오늘 좋아하는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그럼 나 정말 몇 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그녀와 결혼하려고 청혼을 할 거야. 왜 그래? 그렇구나. 기분 안 좋구나. 그렇구나. 그래. 베스트 프렌드 나 오 박사가 널 도와주겠어. 어떤 방법으로 말이지? 사실 나도 돈이 없어. 뭐? 그래 보여. 집이. 뭐 선만에 아무것도 없고.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야 임마. 그렇지. 직접 반지를 만들러 가자고. 직접? 그래. 날 따라와. 그런 게 가능해? 그럼. 어디더라? 저기 있을 거야 아마. 나보다 덜하다. 내가 꽃을 좀 꺾어야겠다. 그녀에게 꽃을 줘야지 않겠니? 여러 가지 꺾어야겠어. 저기 빨간 꽃이 있다. 청혼하려면 꽃은 필수지. 나도 꽃 좋아해. 그래? 정말 로맨틱하게 그녀에게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프로포즈를 할 거야. 됐어. 네. 이거 충분할 것 같아. 파이팅. 꼭 이뤄지길. 그녀의 이름도 꽃녀거든.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녀야. 왜 풀이 몇 분이야? 풀 주게 너는? 아니야.
아, 이 반지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나저나 자, 여기로 들어가서 광석을 캐야 돼. 아, 어, 나 여기 곡괭이가 있어. 집에서 갖고 왔지. 오호,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군. 마이 베스트 프렌드. 이제 반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금이 금이지 않을까? 그래, 금을 좀 캐자. 어허. 금을 많이 캐고. 이거 근데 순금이지? 그럼 순금이지. 아, 13K라고.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캐. 손으로 캐면 안 돼. 친구야. 없어진단 너가, 말이야. 너가 때려주니까 진짜 좋다. 왜 그래 너 아까부터. 아니야 미안. 부담스러워 친구야. 어. 그녀를 왜 이 정도의 어? 이 정도의 어? 어 힘듦은 감수할 수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나의 그 손길이 남아있는 거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너 왜 그래 아까부터 친구야. 네, 너랑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있으니까 좋다 친구야. 어 잠깐만 쿵동 쿵동 너의 심장 뛰는 순간 여기까지 들려. 왜 그래. 아니야 많이 안 좋니 심장이? 오늘 좀 아파 내가. 병원 좀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프로포즈 할 거니? 아 그럼 나 정말 정말 멋지게 멋진 반지와 멋진 꽃다발을 들고 그녀에게 초혼하겠어. 반지를 만들려면은 멋진 반지를 만들고 싶은데. 아 다이아몬드 캐고 금색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알을 박아서 그녀에게 줄 생각이야. 그럼 많이 좋아하겠지? 그거 참 나도 갖고 싶은걸? 어 넌 근데 결혼 언제 하게? 나? 빨리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우리 나이도 벌써 이제 서른이야 서른. 빨리 장가 가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둔한 거 같아. 난 정말 많이 슬퍼. 어? 이렇게 하면 약혼 반지가 되는데? 그렇구만. 근데 이걸로는 약간 부족해. 다이아몬드만 받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모양을 좀 새겨야겠어. 하트 모양으로 멋지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옛날에 좀 배운 게 있거든. 으흠. 아까 주얼리 샵에서 좀 일한 적이 있었어. 어 그래 이거 이 점토만 있다면. 아 벌써 날이 아 늦었잖아. 빨리 빨리 밤이네. 우리 자고 갈까 어디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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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급해 지금. 빨리 청혼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어 근데 내가 그녀에게 과연 프로포즈 성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왜 우니? 아니야. 어? 이렇게 하면 몰드 하트가 되지. 빠밤. 오. 하트 모양이야. 자 여기다가 동그랗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박으면 약혼 반지가 만들어지지. 됐다. 이 반지라면 그녀가 결혼을 받아줄 거야. 그렇지? 친구야. 왜지? 그 반지는 너무 쓰레기 같아. 무슨 소리야? 그녀를 위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애정을 담은 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이 친구가 연애 못해본 티 내네 진짜. 어? 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뭐지? 내가 반지를 너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 어? 자, 요걸로 한번. 어, 네? 이렇게 이쁜 반지를? 로즈골드 약혼 반지야. 오! 고급스러워 보여. 오! 이거라면 충분하겠구만. 고마워 친구야 이제. 그래 파이팅 가자. 성공하고 와. 그래 진짜 이번에야말로 정말 자신감 있게 가겠어. 꽃다발을 준비해야겠다. 됐어 꽃다발과 꽃도 준비되었고 이제 내 자신감만 있으면 되겠다. 어. 그녀가 있어. 그녀가 전현이니? 전현이야? 전현이라니. 아 그럼 미안해 친구야. 네 파이팅 갔다 올게. 오늘 정장도 깔끔하고 그래 자신감 있게 한번 가보는 거야. 됐어. 어, 친구가 더 졌으니까 오늘 꼭 될 거야 분명. 그래 내 꽃다발을 들고. 어 안녕.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그래 그래. 짜자잔, 너를 위한 반지야. 이녀배님,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이 반지를 보고도 모르겠니? 일단 아무것도 아니야. 손에 뭘 숨기시는 것 같은데. 손에 뭘 숨기시는 것 같은데 뭐죠? 별건 아니고 사실 그게.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홍대문처럼. 응, 다름이 아니고 나와 네, 뭐라고요? 결 뭐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해 달라고. 너를 위해 열심히 밤새 만든 바지야. 받아줘. 어머, 능금 없는 남자. 어때? 근데 나랑 결혼해 줄래? 일단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한마디로 눈앞에서 사라지란 소리죠. 차이고 말았어.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정말 나가주세요. 냄새 나니까요. 미안해. 차이고 말았어. 차이고 말았다고. 저 얼마 밤새 열심히 만든 반지인데 차이고 말았어. 친구야, 어떻게 됐니? 차이고 말았어. 이런 반지가 뭐 무슨 소용이야? 이런 반지? 이런 반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차인 거야, 친구야? 지금 그녀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친구야, 슬퍼하지 마.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나 혼자 이렇게 나가줘. 아니야, 친구야. 사실 이 반지는 널 위해서 준비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어맛? 이 반지는 너 거야. 두근두근 거리지? 나랑 결혼해 줄래? 콩닥콩닥콩닥. 그래, 맞아. 나의 운명의 상대는 항상 옆에 있었던 너였을지도 몰라. 쿵닥쿵닥쿵닥. 갑자기 가슴이 널 뛰는걸? 박사의 모든 향기, 온기, 모든 것이 좋아. 가슴이 막 뛰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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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결혼해주겠니? 그걸 그래. 항상 옆에 있었던 건 너뿐이었어. 나랑 사랑해. 결혼해줘. 사랑해.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어. 세상에, 꿈이 이루어졌어. 세상이나, 꿈이 이루어졌어. 일단 우리 결혼도 했는데 뜨거운 마음을 갈까? 보내는 건 어때? 사랑해, 박사야. 사랑해. 우리 아이를 가지자. 오늘 밤 아이를 가지는 거야. 이것도 뭐야? 아이를 가지고 물어봐. 이것도 뭐야?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 우리 이름을 따서 오잉. 오잉 어때? 좋다야.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야. 오잉. 우리 남자아이 오잉이야. 언니! 여보! 아기를 위해서 침대를 가져왔어. 무슨 소리야! 나 빨리. 여보, 한번 아이를 안아봐. 우리 응. 남자아이야. 자장 자장 살도 잔다. 오잉! 여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이혼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항상 너는 그런 식이야! 이 옆에 내가 진짜 봐주니까 안 되겠네. 이혼 서류를 청구하겠어! 뭐? 어이가 없네.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어이없네. 맨날 당신은 이런 식이야! 이혼 서류를 만들어 오겠어! 이 옆에 진짜 안 되겠네. 빰빰빰빰. 이혼 서류를 만들어 오겠어. 기다려, 당신! 이혼 서류를 만들겠어! 항상 쟤는 저런 식이야. 일단은 이혼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깃털이 필요하겠구나. 깃털을 먼저 만들고. 저 그이와 같이 살 수 없어. 괜히 결혼했어.
먹물 필요합니다. 먹물. 맨날 때리기만 하고 항상 저런 식이었지. 말뿐이야, 말뿐. 사탕수수로 조기를 만들고 이혼 서류를 다 만들어 가는구만. 아, 만들었다. 종이 그리고 먹물 그리고 깃털. 됐어. 이혼 서류야. 오늘 이렇게 지겨운 생활도 오늘부로 끝이다. 아, 잔다. 아, 여보, 저 왔어요. 오늘 자. 뭐야 이혼이야? 이 옆에 내가 미쳐서 또 맞고 싶어? 아! 항상 때리는 것밖에 모르고 온 이혼이야. 뭐야 얘? 이혼. 결혼이야 이제 아예 보이지? 당신 이제 오박사와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끝이야, 끝. 이름... 집으로 돌아가. 네가 이 집 가져와. 나 저 집 가질게. 뭘 봤나? 잡히면 진짜 없어. 야, 야, 와, 와, 야, 이혼이야 이혼 끝. 너무 오늘 이제 끝이야 임마. 여기 어딘 줄 알아? 신육집이야 신육집. 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드 스토리 결혼 모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드를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셔서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님, 오박사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박사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안녕. 바이.